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.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. 기르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. 예수님,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? 주님, 주님 가지 마세요. 죽으면 안 돼요. 여인들이여,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해 우세요.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. 골고타의 고산.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고 죄수 두 사람의 십자가도 왼쪽과 오른쪽에 세웠습니다. 아버지,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. 오, 그렇지. 3. 아쉽네. 1. 자네는 1이라네. 이거는 가져가게.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.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빈정거렸습니다. 남들을 살렸으니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니 어디 자신이나 살려보셔. 유다인의 왕이시여, 여기 신 포도주 한잔 하시고 살려보시지요.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.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?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내라고. 사형 선고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아? 우리야 우리가 한 짓으로 이런 벌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야? 예수님,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. 오늘 당신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.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.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. 아버지,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. 이 모든 광경을 보던 백인 대장이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.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라는 의회 의원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.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했던 사람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이군. 요셉 의원이 이 밤에 무슨 일이오?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. 안식일 전에 장사를 지내겠습니다.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 그렇게 하세요. 요셉은 예수님을 고운 배로 싸고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.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. 언니,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요. 그래, 우리가 준비해드리자.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눈여겨보고 돌아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.